놀기 좋아하는 벨루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현장. 벨루가에게 장난감은 단지 재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데요. 네, 이거 우리 벨라가 아까 걸고 노는 거 보셨죠? 구력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오르내리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조금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벽에 이렇게 문지르는 행동들을 좀 자주 하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탈피를 유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장난감이 탈피를 도와준다고요? 아, 탈피를 해요, 돌고. 때마다 바위나 자갈에 몸을 비벼서 피부를 벗긴다는 야생의 벨루가들. 장난감을 몸에 끼우고 다닌 것이 놀이도 놀이지만 사실은 탈피를 위한 행동이기도 했네요. 놀이로 야생의 습성을 깨우치는 만큼 벨리와 벨라를 위한 놀이법 개발이 중요할 텐데요. 자, 됐다.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완성된 새로운 장난감. 벨리와 벨라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새로운 장난감을 넣어주자 부르지 않아도 잽싸게 나타난 벨리와 우리의 벨라. 야, 호기심이 엄청 많네요. 네. 가만 두질 않네, 새로운 게 생기면. 오호,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구? 입으로 물어보고 슬쩍 건드려보면서 요리조리 살펴보는데요.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해요. 새 장난감이 마음에 드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녀석들. 나중엔 입으로 후후 불어도 봅니다. 오, 불어, 불어, 불어. 입으로 후 불거나 이제 후 빨아들이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냥을 하는 생존 전략의 일부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모래 속에 있는 이제 갑각류를 사냥하기 위해서 모래를 후 불어가지고 먹이가 나타나면 그걸 후 빨아먹는 이제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놀이감이 제공이 되면 이제 저 기술을 여기에다 또 응용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강력한 입김으로 모래나 바위 속에 숨은 먹잇감이 정체를 드러내면 곧장 호로록 입으로 빨아들여 먹는다는 그들만의 사냥 기술. 벨루가들은 새로운 놀잇감으로 다양한 사냥 기술을 터득해 나가는데요. 이젠 익숙해졌다는 듯 아예 장난감을 입에 물고선 신나게 끌고 다니는 벨루가들. 또 한 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난감 놀이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장난감 만들 맛 나겠다. 그러겠네요. 너무 잘 놀아주네.